보신 것 같아요. 2009년 2000 개혁년 문화재 알긴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6월달에 진행했었고, 9월 있고, 또 여름에 성원과 여름에 관심이 많으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진 찍으셨나요? 네. 아, 찍으셨어요? 어디 개인 소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나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았어 자랑하시겠습니까? 인증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카카오도 있으면 해시태그라 그러죠? 네. 우물정자. 네. 한번 여기 있는 문화재야 인천 개혁 문화재야 넣어주시면 저희도 그런 특별히 올려주신 분께는 저희 특별히 찾아가서 네.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드립니다. 댓글도 남겨드립니다. 하트 병병 나눠드립니까?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면 바로 헤비 브라스 밴드의 무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자, 헤비 브라스 밴드에서 색소폰 연주하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선하게 보고 좀 추워지기 시작했죠. 추워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바람 불고 아주 달달하고 또 신나는 펑크 연주 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또 여기 지금 이렇게 2000 개항장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더 너무 멋있는 건물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보여요.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즐거운 곡들로 바로 연주 또 해드리도록 하고 네? 신나게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소리 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즐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죠.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관악기 라이브 연주를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나요? 네, 네, 중간중간 이렇게 두근두근 보이시네요. 되게 소리가 저희가 시원시원한 또 매력이 있고 저희만의 또 특유의 호흡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악기의 매력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나는 곡도 있고 지금 들려드릴 곡은 이제 Baby I Love You라는 곡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분위기랑 너무 또 잘 맞는 곡인 것 같아요. 되게 달달하고 편안하게 옆에 사랑하는 분들과 즐기실 수 있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Baby I Love You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 파랗게 소리 너무 매력적이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엄청난 반응이에요, 진짜. 어, 김한선 씨와 함께 다 퇴근하셨나요? 그래도 앞에 계신 분들 너무나 행복한 시간 계속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 저희 그 다음 곡도 들려드릴 곡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보컬리스트 타니아 마리아의 Come With Me라는 곡을 연주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그냥 가볍게 어깨 들썩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바로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짧게 이렇게 너무 즐기고 있는 우리 연주자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보신 쪽에서 제일 왼쪽에 계신 파란 전장을 정장 입고 계신데 실제로 키가 되게 커요. 네. 되게 섬세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최복영 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럼을 너무 멋있게 쳐주고 계신 되게 터프한 남자예요. 네, 드러머 김민호 씨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또 베이스를 치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연주 때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분이에요. 베이시스트 주예담 씨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데 잘 안 웃는 기타리스트 김순덕 씨입니다. 그리고 저와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앞에서 연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트럼보니스트 박주현 씨입니다. 네,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은 조금 특별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여기 잘 안 웃는 기타리스트 김준성 씨의 자작곡인데요. 되게 생각보다 감성적인 분이셔가지고 오늘 이 곡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Starry Night. 밤하늘에 뭐 이렇게 별이 반짝이는 그런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분위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연주 스트레이 나인 연주하겠습니다.
하십니다. 계속해서 저희 마지막 곡 순서가 됐어요. 마지막 곡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펑크 곡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세인트 데니스라는 곡을 여기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진짜 이렇게 개항장에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좋은 문화생활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 헤비 브라스 밴드는 이 세인트 데니스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